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우는 교회,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또 비전 오브 디아스포라. 우리가 나그네 된 땅에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런 구호들입니다. 25년을 결산하면서 이 주제를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정제된 보석처럼 가려내었습니다. 25주년의 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우리들의 외로움과 우리들의 피로와 필요와 또 우리들의 피난처만을 위한 공동체는 제한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으로 산 바가 되었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의 좌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값있게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마치 생명 DNA처럼 우리에게 새겨진 복음과 함께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그러나 회고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마라토너와 순례자는 회고적인 삶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푯대를 향해서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패턴을 따라 살 뿐입니다. 어떤 이는 벌써 지쳤다 하고 세상의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온 것이 잘못된 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렵고 재난의 소식이 점점 커져가고 이러다 혹시 인생의 가치관도 잘못되고 인류의 미래는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서점의 베스트셀러를 장식하는 미래 예측서들은 이렇게 저렇게 늘 얘기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이 이루실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우주적인 교회 속에 우리 지체된 그리스도인 또 열방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사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타오르는 빛으로 순전한 소금으로. 산상설교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주권을 믿고 그분이 주신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의 수호자, 약속의 담지자,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 산상설교에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예수의 제자된 이들의 성품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품을 이룰 자격이 없었고 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일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키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배우고 담고 또 그에 합당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키를 주시는데 그것이 5장 3절에 있는 열쇠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전적으로 완전히 건조해져 버린 스펀지처럼 거기에 수분이 머금으면 100% 수금을 머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적인 무산자, 영적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에게 열쇠, 메스터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시리라. 어머니가 가난아이에게 수유하면서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녹이고 그 어린 생명에게 다 쏟아붓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주자가 연주의 시간 동안 자기의 생명의 진액을 거기에 마치 다 쏟아붓는 것처럼 예술가가, 서예가가, 화가가 자기의 영혼을 갈아서 거기에다 넣어서 그림을 그려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화파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이것만 갖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성경 배우면서 제일 먼저 너무나 놀라웠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어릴 때 전기를 좋아했고 이런저런 낯선 문화의 글들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어떤 책에서도 저는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릴 때 성경을 읽기도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스토리 중심으로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형언할 수 없는 느낌에 빠졌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이제는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말은 이제 그 빛이 너희 안에 있으니 이제 너희는 그냥 영적인 거지로 늘 부족해요, 은혜만 주세요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안에 그 빛이 있으니 그 빛을 가리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애통했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릴 때 방학 숙제 계획 세우고 한 번 끝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예, 여러분은 훌륭하시니까 안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예, 방학 때 일기 한꺼번에 몰아서 쓰고 그러지 않으셨죠? 예, 다음 달에는 1등이야. 늘 못 미쳤던 인생, 2% 부족한 재능, 뭔가 성실과 진실성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런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원망스럽게 애통하고 또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것은 감사함과 희열과 또 그리고 비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리라.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미가 갚아줄 거야. 엄마가 해줄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 놓고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빛이 되거라. 산 위에 동네가 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두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역할이고, 부정적이란 말은 나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소극적인 역할과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빛의 소극적인 역할은 위험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빛은 분명히 두 가지 기능,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소극적인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생의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실체를 우리는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빛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적극적인 역할은 우리에게 길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켜고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는 여기인가 저기인가 이것이 아닌가벼,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의 반복 속에 미로와 같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로 오기를 잘했나, 어떤 이는 프랑크푸르트에 와보고서 너무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알프스의 소녀에 나오는 프랑크푸르트, 유럽의 중심지 프랑크푸르트, 그러니까 상하이보다는 훨씬 나은 대도시인 줄 알았는데 공항에 내려서 숙소로 가는데 어디 시골길로, 왜 이리 어두워요 여기는? 예. 여기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몇 년 살아보니까 답답하고, 노인분들은 자꾸 고개를 흔들고 뭔가 힘든,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 인생에서. 여러분, 빛은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에서 우리는 늘 미로처럼 헤매지 않고 빛 되신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 우리가 일어서야 할 이유, 우리가 푯대를 향해 나아갈 이유, 우리의 푯대는 무엇인가 알려주시는, 그렇습니다. 그 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빛을 스탠드 위에다 세워놓지 않고 감추지만 않는다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스스로 검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빛을, 복음의 빛을 우리가 뭔가 숨기지 않는다면, 감추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소금도 역시 소극적인 기능과 적극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를 지연시켜 줍니다. 그래서 냉동이 없을 때는 당연히 사람들은 소금에 절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고 부패를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다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소금의 적극적인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풍미를 돋구는 가장 소중한 음식, 이 소금의 역할을 떠나서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의 악과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잘못된 풍조를 우리는 억제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염화나트륨 염은 아주 안정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자꾸 내야 된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열심히 살고 애를 써서 소금의 맛을 내자. 아니요. 소금의 맛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염화나트륨은 굉장히 안정된 거예요. 그 소금의 맛이 어디로 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소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소금 자체로서 부패를 막고 그리고 맛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이 행복해집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거나 엄청 조크를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있으면 뭔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명의 대표 단수만 있다면, 소금 10알만 있다면 그 성은 부패를, 멸망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주님의 빛과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아마도 회사 공동체 자체도 아마도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겉으로 얘기하면 왕따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네, 나 때문에 회사가 살고 있는 거야. 네, 어디에도 발설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있는 술탄, 예, 술을 탔다는 게 아니라 그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딸 셋이 있는데 이제 자기 생일날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다른 선물보다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니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말해주렴. 그랬더니 큰 딸이 와서 멋지게 했습니다. 아빠는 제 눈에 눈동자와 같아요. 오, 멋있는 말이로구나. 예, 아빠의 눈으로 나는 세상을 봅니다. 그래, 멋있구나. 둘째는 그랬더니 아빠는 정원에 있는 향기로운 바람과 같아요. 예, 술탄은 바람을 많이 피우죠. 예, 멋지게 표현하니까 그 말도 참 멋있구나. 셋째는 항상 셋째가 문제죠. 예, 리어 왕의 셋째도 문제고. 그래서 너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아빠는 소금 같아요. 소금. 네, 무슨 잔치자리에서 나를 소금이라고. 네,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에게 그 말의 의미를 입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요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리사들에게 술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라고 했고 단 소금을 넣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술탄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나 화를 내고 실망했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 그때 그 딸이 나타나서 아빠 여기에는 소금이 빠져 있습니다. 소금이 마시고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아빠는 우리에게 소금입니다. 아,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었었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자기 희생의 길, 그러면서 즐거움도 행복도 참된 맛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 찰스 다윈은 예, 진화론의 대부이고 그리고 그는 당연히 훌륭한 과학자였는데 여러분 가감없이 그의 전기에서 어떤 점들이 관찰되는지 아십니까? 다윈은 인생을 살면서 갈수록 자기에게 맛과 기쁨이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보지만 전에처럼 거기에서 감동을 느낄 수 없다고, 자기 삶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쁨이 사라져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메시아 연주를 들으면서 몇 명이 연주한 줄 아세요? 69명이 연주했습니다. 여성이 47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자 멤버들인데 여러분도 들으신 분들은 들으면서 너무 찬양이 또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전공자가 보니까 딱 12명이었는데 그중에서 현역은 4명밖에 없고요. 8명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여자 권사님들이 13분이나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처음에 권사님들이 그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안에 잘 녹아들어가는 마지막에는 다 기쁨이 있었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예, 나도 가서 노래하고 싶다. 저 권사님들도 하는데 장로님도 두 명이나 계시는데 50대, 60대가 막 있는데 그런데 찬양이 내 나이가 어때서 찬양하고 싶은 그 말은 우리 안에 아직 맛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C.S. 루이스는 그 마귀의 원조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마귀의 아주 낙벌고 후계자 웜워드에게 얘기하면서 네가 만약에 즐거움을 생각하게 된다면 너는 적의 영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의 영토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입니다. 즐거움은 이 죄에게 마귀들에게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정한 즐거움으로 들어가면 조심해라 적의 영토에 들어온 거야. 그렇습니다. 이 악의 세계는요 생각보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들 안에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기가 있습니다. 임직하는 분들이 어제 몹시 즐거워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끼리 무슨 직분 하나 붙여놓고 자기들끼리 좋아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시고 즐거움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찬양의 즐거움을 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과 그 즐거움을 그 풍미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699년에 영국의 그 유명한 플리머스 해안가 아주 유명한 무역항이고 항구였던 그곳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탔던 바로 그곳에 아주 유명한 암초가 한 25km 떨어진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바다에 잠기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데 그러나 뾰족하고 강력한 그 암초들은 이 강한 바람에 쓸려오다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배들을 두동강을 내기에 충분했어요. 수백 척의 배가 거기에서 난파했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플리머스에 살던 한 부자인 윈스턴이라는 괴짜 예술가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배가 깨지면서 한번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썰물 때만 작업할 수 있는 그곳에 그리고 한 10m 정도의 길이 외에는 평평하게 뭔가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 암초에는요. 근데 그곳에 등대를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암초 위에 등대를 세운 세계 최초의 등대였는데 그는 토목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등대를 세우는데 거기에다가 썰물대 가가지고 구멍을 12개를 받고 그렇게 세우는데 그것도 그 화강암 위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시멘트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조로 짓는 거예요, 등대를. 그런데 24m짜리 등대를 7m 폭으로 천신만고 끝에 지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 폭풍우는 유명했습니다. 그 겨울 폭풍우를 그 목조 등대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빛은 뭘로 발하죠?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을. 물론 좀 굵은 촛불이겠지만 촛불 10개를 켰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 10개의 촛불이 1년을 지나면서 한 번의 전환사고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등대는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그 항구에 들어오면서 모두 다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 등대를 보고 우리는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암초를 피할 수 있을 거야. 그 윈 스탠리는 자기 자신이 겨울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지 그 조그만 등대 안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한 폭풍우가 왔을 때 그 등대는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큰 등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난사고를 막아냈습니다. 그 촛불들을 통해서. 그는 결국 영국 역사에서 악명 높은
가장 강력한 겨울 폭풍이 왔을 때 다시 무너져서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등대는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촛불은 기름으로 심지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시멘트와 돌로 된 견고한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빛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목조 등대와 같습니다. 겨울 폭풍우를 견뎌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빛은 그 순전한 소금의 맛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즐거움을 잃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목표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안정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안정적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죄의 빙점에 얼어붙지 않을 것입니다. 미로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론적 궤변에 당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즐거움과 평안과 밝은 빛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부끄러워하고 가로막고 우리가 일부러 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조그만 시험만 당해도 자동차가 기스만 나도 뭔가가 병원에서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은혜부터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좀 바쁘거나 안 되거나 그러면 말씀부터 내려놓을 준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5년 동안 그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예배당에서만 모여서 너희들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영향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초유의 등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맛있게 하실 것입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주의 교회입니다. 은혜로 고르게 함과 같이 죄의 파괴력을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지랖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존재감으로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의 빛은 타오르고 있습니까? 소금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맛을 내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악의 길, 죄의 길, 부패한 길, 하나님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추지 않겠습니다. 가슴을 열어 하나님 못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빛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